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석 대변인 윤창중입니다.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에 관한 1차 발표가 있겠습니다.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1차 인선안을 발표하는 오늘은 우선 인수위원장과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발표하겠습니다. 인수위원장에는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 인수위원장에는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입니다. 인선 배경은 김용준 전 헌재소장은 당선인의 법치와 사회안전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뒷받침하고 대통령직 인수위를 통해 새 정부가 원활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부위원장에는 진영정책위 의장이십니다. 부위원장에는 진영정책위 의장이십니다. 인선 배경은 진영 의원은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 기조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공약들의 우선순위와 실천 로드맵을 연계성 있게 통합 조정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인수위원회에서는 당선인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두 개의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첫째는 국민대통합위원회입니다. 당선인의 국민대통합 구상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밑그림을 만들 것입니다. 둘째는 청년특별위원회입니다. 실업문제 등 청년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세대를 위한 당선인의 의지와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설계할 것입니다.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에는 한광옥 전 대표이십니다.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에는 한광옥 전 대표이십니다. 수석부위원장에는 김경재 전 의원이십니다. 수석부위원장에는 김경재 전 의원이십니다. 부위원장에는 이뇨환 부위원장, 이뇨환 부위원장, 윤주경 부위원장, 윤주경 부위원장, 김중태 부위원장, 김중태 부위원장이십니다. 인선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옥 전 대표님은 동서화학과 산업화, 민주화 세력의 화합을 추진할 수 있는 분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100%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실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상민 의원이십니다.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상민 의원이십니다. 인선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 기간 대학생 봉사 모임을 이끌어 오신 분으로 청년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소통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인수위원회 구성 1차 발표를 했는데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전문성과 국정운영능력 그리고 애국심과 청렴성을 기준으로 지역에 상관없이 인재를 모실 것이며 규모는 작지만 생산적인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들의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최우선할 것입니다. 왜 되지 않겠습니다. 중국 대학 총학생회 모임 집행위원회는 박할린. 천지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